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축제로 꼽히는 송끄란이 올해도 태국에서 열렸는데요. 하지만 인파가 몰리고 축제 열기가 과열되면서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가벼운 복장을 한 채 손에 물총을 하나씩 들고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서로에게 시원하게 물총을 쏴 무더위를 날리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태국 새해맞이 축제 송끄란입니다. 태국은 이때 새해가 시작되는 역법을 쓰고 있는데요. 당초 물을 뿌리며 불운을 씻어내고 축복을 기원하는 놀이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했고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It's so nice. We have a good time. Really good time. It's feel like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you know. Yeah. Love it. Yeah. And everyone is smiling. Everyone is fighting with whatever. 하지만 축제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축제 열기가 과열되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태국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송끄란 축제 기간 전국적으로 200명 이상이 숨지고 1,8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교통사고로 과속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난투극이나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해 위험한 축제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여성이 축하와 박수 속에 운전을 해서 도착합니다. 올해 28살인 나이지리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펠루미 누비씨인데요. 영국 런던에서 나이지리아의 라고스까지 혼자 자동차로 여행한 첫 여성으로 기록됐습니다. 5년간 몰고 다니던 소형차를 타고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68일간 무려 1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요. 이런 도전에 나선 건 아프리카는 여행하기 위험한 곳이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I wanted to do something audacious and brave and encourage people to step out of their comfort zone to do something that, you know, inspire adventure and inspire travel. So that's what really birthed the start of such a road trip. 여행 중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수리를 맡기느라 여행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유럽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는 점이 가슴 아프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대담한 여행을 즐기긴 했지만 특히 엄마의 집밥과 침대가 그리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